너 샵에 안 나가도 되는 거야? 날씨가 오늘로 너무 좋아서. 야, 올려면 무서울 것 같지? 어? 야, 이거 뭐야? 쭈꾸미. 정말? 와, 네 덕분에 저녁 반찬 걱정 안 해서 너무 좋다. 어? 아, 뭘. 난 옛날에 너한테 엄청 얻어먹었구만. 그래서 사다 나르냐? 어. 고맙다. 왕년에 깔아놓은 거 회수하는 거니까 편하게 받을게. 준성이도 왔는데 뭐해 먹이나 고민이었거든. 오프야, 준성이? 어, 한 달 만에 왔잖아. 쭈꾸미 복... 아니, 살짝 데쳐서 우리 초장 찍어 먹을까? 준성이부터 빨리 되는 걸로 해줘. 아, 아니, 나중에. 아, 잠이 고프냐. 푹 자기 냅둬. 김치는 좀 있는데 줄까? 나 그것보다 나 배고프다. 그건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아무거나 차려줘. 나 아침도 안 먹었어. 아, 왜 굶고 다녀? 야, 저 가서 쉬어. 어,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. 자, 빨리 가서 쉬어. 정말? 어, 빨리 가서 쉬어. 그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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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원장님, 오늘 안 나오셨나 봐요? 네, 일이 있으셔서요. 네. 그래서? 그래서는! 아, 내가 12년 만에 그렇게 가까이에서 남자 웃던 것은 걸 처음 봤는데 어떻겠어? 어? 그냥 미친 듯이 뛰쳐나왔다니까? 야, 그 남자 손님 엄청 당황했겠다, 얘. 내가 더 당황했어, 기집애야. 야, 이 나이에 무슨 아래도 아니고 유통 가지고 어 당황은. 아이고, 가슴이 뛰어서 기집애야. 뭐? 나 가슴이 막 벌렁거려갖고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? 야, 그 정도에? 정말. 아이고, 진짜. 나 이혼할래. 이혼하겠다고.